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죠? 뭐 짧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에서 하루는 자고 3박 5일로 화요일 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저 그 교수님께 미국 현지 소식 전해 주신다고 지난번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방송 전에 너무 막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는데. 네, 네. 예, 자 오늘 너무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그 뭐 미국 저 뭐 이제 제가 이제 집안 일이 있어서 간 예. 거긴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또 우리 그 구독자, 청취자분들 위해서 네. 뭐 이렇게 세심히 관찰을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우버 드라이버랑도 또 얘기 많이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예. 제가 느낀 분위기는 미국 경기가 약간 둔화는 되지만 예. 워낙 작년에 경기가 좋았고 지금도 상당히 경기는 상당히 좋다. 특히 소비는 아주 강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 그 JP 모건 제이미 다이몬드랑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머니헌이 미국 경기 좋다. 소비자들 아주 건실하다. 이제 그것을 확인시켜 줬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랑 제가 느낀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은 요 두 분이 CEO인 회사들의 약간 그 뭐 실적 그 전망 내지 그런 그 그 CEO가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설명을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최근에 상향 조정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금융주가 오히려 펀드멘털이 좀 좋은데 주가가 뭐 한 1년 사이에 한 15에서 20%씩 다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또 시티를 이제 3% 지분을 매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금융 규제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 경기가 훨씬 문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예.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채권하고 주식을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 점 좀 설명드리고 아까 뭐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엔비디아 관련돼서 조금 다른 앵글에서 우리 반조체 업종 전반적인 관점에서 예. 엔비디아를 좀 보는 그런 데이터 한두 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엔비디아 얘기 많이 하실 테니까 네. 똑같은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현지 분위기를 네. 또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네. 네. 그 부분이 정말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그 우리 이제 팬들이 많은 우리 존리 예. 대표님 영상 1부 2부 올라갔는데 뭐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 젊었을 때 네.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하던 얘기,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 인수되면서 기업 문화가 이제 바뀌면서 또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메리츠라는 데가 지주회사 증권 보험사에 좀 다 잘 나가잖아요. 주가도 세고. 그래서 어떤 그 성공의 요인이 뭐가 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이 여성 펀드, 워먼 펀드라는 거를 출범을 했는데. 여성을 잘 활용하고 여성을 등용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해외에선 되게 이미 인정을 많이 받는데 그런 쪽에서 상당히 그 관심을 좀 우리가 갖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눴고 뭐 좀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우리 봐주시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합니다. 라인업은 정말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탑클래스죠. 예, 탑클래스. 예. 이런 유튜브 방송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미국 현지 분위기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consumers are in good shape. 미국의 소비자들, 소비가 이제 미국 GDP의 70%잖아요. 그게 네. 가장 중요한데 소비자들은 상당히 지금 건강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상당히 양호하게 꾸준히 하고 있다. 제가 뭐 그 상점 식당 뭐 여러 군데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가봤는데 상당히 다 손님들이 많고 꽉꽉 찹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비가 상당히 양호해서 경기 침체 조짐은 당분간은 확실히 없다.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다만 인플레가 네. 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서 특히 이제 미국은 보통 그 자동차로 생활을 하는 그런 그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름값이 뭐 한 작년 하반기 대비 한 70% 올랐어요. 그래서 중산층은 별로 타격이 없는데 예. 서민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이미 겪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 이런 데 실적에 이제 예. 나타난 거죠. 그로서리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물건 살 여력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름 겨울에 미국 방문해서 느꼈던 것은 모든 가게의 그 정문에 우리 사랑 구한다. 그런 구인난이 진짜 심했는데 이번에 제가 갔던 그 커네티컷 주는 약간 그런 그 구인 광고가 조금 줄어들어서 이게 서부와 동부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서부가 조금 더 경기가 좋고 예. 근데 전반적으로 아주 그 최악의 그 구인의 상황은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 그저께인가 발표했던 스냅도 그러시 IT 기업이 실적이 조금 둔화되면서 그동안 너무 공격적으로 사람 뽑았던 것을 지금 이제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노동 시장의 그다음 과열을 조금 진정시켜주는 그러한 스스로 그 자정적인 효과도 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총수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테 설명을 드리면 예. 여기 이제 제가 식당 같은 뭐 그 커네티컷의 뉴헤이븐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의 그 식당 그 아래는 이제 스타벅스인데 뭐 다 손님이 많고 가장 손님이 많은 게 우리 이학령 교수가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지만 룰루레몬 매장. 아주 진짜 붐비더라고요. 막 사람도 줄 서서 옷가 그러니까 그 저 탈의실 가서 옷 갈아입고 체크아웃 이제 물건 사면 이제 미국은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이 특히 이제 두드러졌다. 그래서 상당히 소비 경기는 양호하고 그다음에 주요 간선도로는 뭐 길이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가 상당히 좋고 예. 뭐 당분간 뭐 최소한 한 제 생각에는 6에서 12개월은 경기 침체의 우려는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실제 경기 침체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 최근에 사실 뭐 월마트 타겟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서 그랬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는 뭐 백화점 메이시스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그 소비의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고 그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소비의 뭐 양극화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휘발유역이 이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네네. 휘발유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은 보통 그 한 집에 자동차가 이제 두 대가 있고. 그것을 보통 한 몇십 킬로씩 보통 몰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조금 운행이 줄긴 했지만 휘발유 값이 기본적으로 몇백 달러가 추가로서 나가면 보통 서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그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월마트나 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좀 중저가 상점들은 좀 둔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스톰 같은데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면 홈디포 예. 홈디포 같은데 보통 중산층이 많이 가거든요. 물론 이제 서민들도 가지만 정원 꾸미고 페인팅 칠하고 이제 이런 건데 홈디포도 실적이 좋았고 TJX 그러한 조금 그 백화점이나 그 저가 명품들을 좀 할인해서 파는데 그런데도 좋았고 뭐 랄프 로렌 실적 이번 주에 나왔는데 거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은 아직까지는 큰 타격이 없고 그동안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길게 보면 뭐 10년 이상 오르고 그러면서 부의 효과도 여전히 남아 있고 빚은 많이 갚은 상태여서 가게는 상당히 좀 건전하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 트럼프 아저씨 웃고 있듯이 지금 이제 미국인들 그 우버 차 몰아주는 이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예. 서민들은 잘 그 누가 이것에 그 이제 경기가 안 좋아 지금 경기가 좀 꺾이고 서민들이 힘드니까 이것이 이제 마치 바이든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의 탓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 옛날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했을 때 경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예민한 시기고 바이든도 이제 주말에 한국 와서 그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그 발표하는 거에 아주 심혈을 기울인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정치라는 건 또 현실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참.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 아주 독특한 현상이 금융시장 예. 주가건 채권이건 조정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실물 경제는 상당히 여전히 좋고 근데 이제 결국 그 우리 미국은 가게들이 뭐 401k를 통해서나 직접 투자를 하거나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주가 하락은
자연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서 약화시켜서 경기가 좀 둔화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간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는 뭐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네. 없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예. 혹시 있다면 뭐 내년 말 아니면 한참 후에 예. 당분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순서로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이제 이것을 선반영하는 것 같고 내구재 수요 둔화가 이미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주가들 그동안 많이 빠진 게 이제 PC, 핸드폰, 가전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매출 판매가 둔화되는 걸 선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도 이제 여기 해당이 되고 주택 경기가 이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공급 부족이긴 하지만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경기가 그 다음에 꺾이고 금년 하반기쯤 아마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지금 되게 좋죠. 아주 초호황인데 결국 이것도 조금 연말이냐 내년 초가 되면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순서별로 사이클이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둔화가 되면서 경기는 이제 둔화가 되지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둔화가 되지만 근데 저희 이제 이남 교수님께서 예전에 그 PR, S&P 500 PER을 좀 계산해 주셨을 때 그때 한창 이제 4,000 위였는데 3,800까지 맞아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진짜 왔죠. 예, 거의 가고 있고. 네. 하지만 또 이제 침체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안도가 되는 예, 그런 부분이. 근데 예. 이제 진짜 경기 침체가 있으면 예. 기업 이익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 20% 더 낮아질 거고 예. 퍼가 제가 이제 21배가 절대로 유지 불가능해서 한 18배까지 내려갈 거라 근데 지금 한 17.5배 정도 왔는데 경기 침체가 오면 퍼가 뭐 15배, 16배까지 내려가니까 기업 이익도 내려가고 퍼도 예. 내려가니까 양쪽에서 지금 타격을 받아서 상당히 뭐 그러면 진짜 시장이 어려워지죠. 예. 아, 좀 알겠습니다. 좀 그게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 이제 경기랑 맞물려서 우리 이제 금융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 일반적인 그 시중은행, 일반 상업은행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이제 메릴린치를 갖고 있고 저의 친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제이미 다이아몬드 월가의 뭐 황제. 그러니까 근데 브라이언 머니헨이라는 사람은 실제 엄청나게 그 변호사 출신인데 능력이 있는데 그 로우 프로파일 이렇게 막 밖에 이렇게 많이 나서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다보스에서 이제 그저께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분이 데이터맨이에요. 엄청나게 머리에 데이터가 많은데. 확실히 자기가 얘기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그 은행 네트워크가 가장 많은데 우리는 데이터 갖고 안다. 미국 그 소비자들은 지금 소비를 왕성하게 한다. 특히 5월 첫째 주랑 둘째 주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0% 증가했다. 근데 사회 보는 분이 아 이거 뭐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실제 거래 건수가 8%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상당히 여전히 지금 양호하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나 그러니까 당분간은 없는 것을 이분이 확신을 저희한테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JB 다이아몬드가 인베스터 데이를 월요일인가 열었는데 네. 그 시장이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그 순이자 수입, 그러니까 은행의 이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한 630억 달러 정도 예상했던 것을 한 5% 상향 조정해서 660억 달러. 그래서 월요일 날 실제 뭐 은행주들이 한 7, 8% 올랐죠. 예. 그리고 이제 JB 다이아몬드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그 JP모건이 충당금을 좀 쌌어요. 경기 침체 리스크를 자기네가 모델에서 반영을 한다 그러는데 실제 여기 보면 크레딧 아웃룩 그러니까 이제 여신을 주면서 여신이 좀 악화된 충당금을 쌓아야 될 그럴 거 리스크에 대해서 별로 그런 리스크가 크지 않다. 경기가 좋고 여신 전망이 상당히 좋다. 양호하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은행이라는 거는 경계의 그 거울 같은 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개인이건 대기업 중소기업 다 거래를 하는데 양대 은행의 CEO가 이런 것을 좀 확인해 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를 우리가 걱정은 뭐 항상 리스크 관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베이스 케이스로 잡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제 얘기보다는 그 미국 양대 은행의 그 CEO들의 그 경험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럼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되고 사실 금리 인상되면은
가장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이제 파이낸셜 섹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경기 침체 때문에 사실 최근에 많이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동전의 양면같이 예.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는 이제 천천히 올리고 대출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그 스프레드가 커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은행들도 최근에 그 예대 마진이 커지면서 이제 감독 당국이 또 이제 뭐라고 예. 그럴까봐 한국은 이제 관치가 좀 심한 나라니까. 예. 근데 미국 같은데도 이제 그것이 나타나서 JP 모간이 이런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순이자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한 것이고,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면 부실 여신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예. 은행들 전반적으로 그 펀드멘털도 안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갈 겁니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예. 좀 많이 빠졌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실제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워런 버핏이 괜히 우리 시티그룹을 샀겠어요. 물론 PBR이 0.5배밖에 안 되는 가장 저평가된,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지금 3, 4년째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한국도 지금 이제 우리 소매금융은 이제 그 매각을 지금 이제 그 철수 그 네. 접는 중인데 뭐 그 길게 보면 이런 데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뭐 가장 그 뛰어난 투자가인 우리 워런 버핏 회장님이 이제 시티 지분을 인수를 했죠. 네. 아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면 갑자기 좋아 보입니다. 기대감이 생기죠. 네, 갑자기 밸류 네, 투자자들은 좋아 보이고 네. 긍정적인 면만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 남드 회사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시티는 제가 이제 미국 금융기관을 다닐 때 우리 경쟁사고 그래서 알죠. 그래서 제가 그 시티 코리아의 사회이사도 옛날에 했었고, 근데 원래 좋은 은행인데 네. 전략을 잘못해서 많이 망가지고, 보통 은행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정립을 하는데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것의 지금 과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평가가 된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은 원래 비싼 고평가된 주식은 안 사고 예. 소외된 그다음에 경쟁력이 결국은 있을 그런 기업을 금융주를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네. 길게 보면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 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시 뭐 점 그 다시 요걸 정리를 드리면 네. 제가 4월 초에 그 말씀드렸던 거랑 뭐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망을 유지하는데 너무 높은 퍼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결국 뭐 엔비디아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 문제 없고 가이던스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근데 결국 이 정도 회사면 퍼가 20배가 맞는지 25배가 맞는지 30배가 맞는지 40배가 맞는지 그것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니까. 가령 예. 반포에 아크로 그 아파트 제일 요즘 비싸다는 데가 평당 1억이 맞는지 1억 2천이 맞는지 1억 5천이 맞는지 그것에 관해서 논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 아파트가 좋고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다는 것은 이론이 없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거품은 좀 빠져서 예. 퍼가 한 17배 뭐 18배까지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여전히 뭐 S&P 기준으로 한 3,800 정도 보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여전히 높아서 요 부분이 좀 내려올 거예요. 요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되다 보면 앞으로 퍼가 혹시 더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3,800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3,800포인트가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을 반영했을 때 3,800포인트 그렇죠, 그렇죠. 정도고 예, 예, 네. 예. 만약에 그러면 3,800포인트 혹은 3,700포인트의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은 뭐 어떤 걸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리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추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닥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한 너덧 달 그 고점을 미리 찍었어요. 그것은 우리 경기가 다이나믹하지 않지만 여전히 전 세계 경제 사이클에 대한 레버리지가 커서 우리가 미리 삼성전자가 먼저 고점을 찍고 우리 시장이 여름에 찍고 미국 주가가 1월에 찍었잖아요. 바닥도 아마 그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주가가 애널리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어닝스를 기업 추정을 하향 조정하면
그때가 바닥일 거고 뭐 아마 몇 달 안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 주가가 바닥을 칠 텐데 그때는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오히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하이테크 주가 필수 소비재보다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가장 요즘 퀄리티 좋은데 저평가된 기업이 뭐냐 그러면 알파벳 구글이라고 하니까 뭐 퍼가 18배, 19배 정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들 사는 게 맞죠. 예. 예. 기회인가 또 설레나요? 예. 마통을 한번 뚫어야 되나?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또 요즘에 안 좋은 또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예. 뭐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뭐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성장을 다시 부양할 수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다. 그래서 이제 리커청 그 총리가 경제 성장이 지금 급격하게 둔화가 돼서 그 워닝을 줬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열심히 뛰어서 빨리 이것을 극복을 해라.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는 그 골드만삭스 추정치를 보여주겠지만 심지어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기업들이 고용법을 그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지금 묵인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성년을 고용한다거나 예. 아니면 오버아워 그 근로시간을 과대하게 하는 것도 눈감아주는. 왜냐하면 지금 성장의 모멘텀이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뭐 애플 같은 데도 지금 중국에서 조립하는 비중을 줄이고 지금 인도 베트남으로 가는 그런 그 속도를 더 낸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모든 다국적 기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것을 이미 마무리했고 국내 기업들도 이미 뭐 많이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행렬이 계속 될 테니까 중국의 장기 성장 모멘텀이 심각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2분기 성장이 분기 전 분기 대비 연율화 시켜서 보면 2분기에 마이너스 한 8% 정도 나온다고 골드만은 지금 보고 있고 역성장을 한 후 3분기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해 이제 연말 들면 이제 그 시진핑이 그 영구 집권 3기 집권을 그 공식화하니까 그 전에는 이제 성장을 다시 부추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도 낮추고 정부가 이제 여신을 좀 독려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나 이런 부양책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3분기는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뭐 지금 이제 그 럭다운 봉쇄가 어느 정도 풀리겠지만 2분기는 아주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지고 그 부분이 이미 뭐 여러 가지 미국 기업 실적 같은 데도 많이 나타나죠.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제 이런 점이 오히려 미국 경기는 지금 좋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중국이지. 그래서 예. 우리 뭐 국내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전문가들이 조금 그동안 약간 잘못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더 안 좋다. 모멘텀이 둔화되는 게.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 뭐 전체 글로벌 시장에 좀 타격을 뭐 공급망 이슈나 또는 뭐 인플레이션을 좀 계속 유지하는 그러니까 안 좋은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펀더멘털리 중국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력적인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을 한 450억 달러 팔았습니다. 한 60조 원. 그러니까 많이 최근에 매도세가 강화가 되고 주식도 한 7조 원 정도 팔았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매도세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중국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고 물론 이제 저평가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 주식을 평가하기가 실제 어렵거든요. 펀더멘털리. 그다음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이 결국 뭐 투자, 생산 뭐 이런 부분이 경제 성장을 많이 이끌어 왔는데 물론 이제 소비의 역할이 좀 커지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하여간 역할이 많이 둔화가 되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에 있어서 미국 기업, 한국 기업 다 타격이 꽤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애플이 뭐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뭐 한 10조 원 가까이 매출 차질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아, 이제 5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엔비디아 예, 네. 바로 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분도 예. 필요 없고요. 뭐 우리 뭐 다 그냥 아는 얘기니까 분기 실적 되게 좋았고 네. 가이던스도 이게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면 이 정도 가이던스면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예.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똑같은 데이터가 2% 경제 성장이 나와도 그것이 높다 낮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매출 총 이익률이 67%, 영업이익률이 48%예요. 그래서 여전히 높은 마진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계속 좋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펀디멘털은 건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성장을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별로 안 했는데 이번 분기에 한 21억 달러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배당을 조금 해서 이게 보통 연율화를 시키면 한 10조 원 넘는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한 500조쯤 되니까 한 시가총액이 한 2%를 지금 주주 환원을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사회가 이런 발표를 했죠. 내년 말까지 15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다. 한 20조 원 되는. 다음 기업들이 이런 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도 예. 현금이 생기면 주주 환원을 한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반도체 회사랑은 이제 차별이 되는데 빠지면 같이 빠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 업종에 특히 PC, 핸드폰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재고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석스 같은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데 이미 작년부터 빠진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 당시에 몰랐지만 결국 주가가 선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엔비디아가 하는 그런 반도체는 물론 본인이 직접 제조는 거의 안 하지만 이런 그 데이터 센터 비중이 이거는 보면 이제 클라우드 같은데 하이퍼스케일러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가 이제 투자하는 데고 이런 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금도 증가를 하거든요. 수요가. 그래서 여기 비중이 한 40%니까 우리가 좀 다른 반도체랑은 조금 차별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퍼가 30배인데 예. 이게 과연 적정 수준인지 저도 정답은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하여간 많이 빠진 것은 맞고 지금은 나쁘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좋게 보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닌가 제 예. 경험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고 좀 긍정적인 예, 그런 전망 아니면 그 위치 교수님 말씀을 예. 드리니까 오히려 좀 더 안심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네. 말씀 예, 감사드리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화대학교 이남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교수님께서 그 미국 현지 분위기 전해주신 게 사실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도 최근에 뭐 가게 같은 곳 가면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아, 맞아요. 네, 코로나로 회복된 국내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GDP의 70%가 소비니까 소비가 살아있으면 경기는 버틸 수 있는 건데 지금 소비는 굉장히 활발하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JP모건 양쪽 다 여전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거 봐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쵸. 네, 그 부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네,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